이번에는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정부 여당, 특히 청와대의 움직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3.1절 100주년 앞두고 백범 김구 기념관 이곳에 있는 독립유공자들의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먼저 참배하는 그림부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독립유공자들의 묻혀있는 그런 안식하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 묘역도 참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중근 의사는 아직 위에가 발견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효창공원에 있는 안중근 의사 묘는 가묘죠. 가묘. 가묘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참배를 한 삼의사 묘역이 있습니다. 삼의사 묘역은 윤봉길, 이봉창, 그다음에 백종기 열사 이 세 분의 묘역이고요. 그다음에 또 임시정부 출신 독립운동 지사들이 저곳에 묻혀있는데 모두 18분이 저기에서 지금 영면에 계세요. 그래서 저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임시정부, 그다음에 3.1운동 이걸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국립묘지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그런 상징성 있는 곳입니다. 윤봉길, 이봉창 독립투사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백정기 독립지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네. 주중 일본공사를 암살하려는 암살을 시도했던 아리오시 당시 이제 중국 대사인데요. 중국 일본 대사인지요. 일본 대사 암살을 도모했다가 이제 실패를 해서 일본에서 이제 수용 생활을 하다가 옥살을 한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고 그다음에 윤봉길, 이봉창 이 두 분은 이제 김구 선생의 이제 김구 주석의 직접 지시를 받아서 항일 운동을 하셨던 데 비해서 저분은 이제 이른바 이제 무정부주의 계열 쪽 운동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특히 저 삼의사 묘역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백범 선생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독립 해방 이후에 돌아와서 그 중국에 묻혀 있던 저 세 의사들의 묘를 이장을 해왔어요. 이장을 해서 직접 손수 저곳에 이제 묘를 마련하고 안장시켜드린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백정기 의사가 주종 일본공사 테러 계획, 암살 계획을 세웠다가 결과적으로 밀정의 밀고로 일본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요. 모진 고문 받다가 결국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지금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후손들은 듣다가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나 싶긴 하겠습니다만 당시에 정말 얼마나 우리의 독립투사들, 독립지사들께서 각별한 마음으로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갖고 조국을 회복하겠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 마음 지금 생각해도 어떤 때는 가슴이 울컥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사는 사실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예측하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직시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보다도 그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북가좌동입니다. 거기가 이제 서대문군데요. 서대문 뒤에 안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는 뭐 그 지역을 올라가다 보면 거의 구청장이 말이죠. 우리 독립투사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플래스를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야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러한 독립투사와 관련된 이런 역사를 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역사를 그냥 달달달달 그냥 외우는 거로서 끝는 것이 많은데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예구선열의 정신을 계승하는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지만이 새로운 100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토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곧 호텔을 나설 것 같다는 이야기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오토바이 두 개죠. 베트남 경찰이겠죠.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 문을 나서게 되면 그 그림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과 오늘 국무회의 100번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국무회의가 정부 청사가 아니라 이런 외부에서 열린 것 자체가 사실상 처음이고요. 더군다나 백범 김구선생의 혼이설인 백범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등급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는 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서훈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관순 열사 서훈 추서가 3.1 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최고의 독립유공자 1등급으로 격상돼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3.1운동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유관순 열사이기 때문에 오늘 정부에서도 이런 안을 의결한 거고요. 하루 앞서서 김정숙 여사도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숙 여사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조국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그것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조국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26년 동안 임시정부의 설립을 꿋꿋하게 지탱했던 정정화 의사가 남긴 말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자식의 죽음마저 의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눈길이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말라.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서산대사의 시를 좌우명으로 삼았던 김구 선생님의 발자국을 생각합니다.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며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곧게 나아갔던 발자취를 이어 이제 여러분들이 빛나는 미래를 이끌 차례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이야기, 정정화 의사가 남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국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조국을 위해, 그것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국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만났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도 다부진 각오를 김정숙 여사 앞에서 밝혔습니다. 광복군이셨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길을 쫓아 대한민국 군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여 학생 군사교육단에 지원하였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이 전투를 하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산다고 쉽게들 말은 합니다. 하지만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해보니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할 영토 주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독도 아카데미의 총괄팀장으로서 세 차례 독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저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어 제가 이룬 성취들을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친일파의 후손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고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가난하게 산다. 다행히 지금 화면에 청와대를 찾았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독립유공자의 후손답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는 각오를 밝혔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곧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 지난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쓴 글인데, 효창공원 참배하면서 말이죠.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쨌든 3.1운동으로 건립된 그야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살리기 위해서라도 친일잔재 청산이 대단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처럼 왜곡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후손들에 대한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3.1운동 100주년을 앞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춘호 시장님께서도 3.1절 100주년을 앞둔 현재 상황에서 청와대 광화문 광장에서 3.1절 기념식을 한다. 주권재민의 정신을 강조하는 의미다라고 오늘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 행사에 참석을 할 것 같아요. 참석을 해서 오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기로 결정된 유관순 열사 후손들에게 직접 훈장을 전달하는 행사도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두 분 말씀대로 저도 역시 독립유공자들이 잘 사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 거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관순 열사의 그 훈장이 대한민국 독립장이라고 해서 3등급이라고 예. 그래요. 3등급인데 이 대한민국 독립장도 결코 가벼운 훈장이 그렇죠? 아니라고 하는 예. 점, 그다음에 꼭 1등이어야만이 좋은 훈장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또 국민들의 청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고심 끝에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